여러분 여기는 수산물 특화시장, 여기서 수산물 특화시장입니다. 낭만 어랑 여수 수산시장. 네. 여기 여러분들 각가지 뭐 회 드시고 싶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뭐 갓김치나 뭐 건어물 같은 거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네. 제수용 생선들도 많고. 여러분 통장어탕 먹으러 왔는데 지금 3시부터 4시까지가 브레이크 타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잠깐 시장 둘러보러 왔습니다. 여기는 이제 수산물이나 회 이런 거 뜰 수 있는 거. 밤에 드시는 거 바로 픽 하셔가지고 바로 떠줍니다. 여기서. 자 여러분 오늘 갈 곳입니다. 칠공주 식당. 통장어탕으로 유명한 칠공주 식당. 여러분들 여기 칠공주 식당이라는 이름이 왜 칠공주냐면 실제로 여기 사장님 따님분들이 일곱 공주세요. 네. 그래서 이제 칠공주 식당입니다. 네. 자 메뉴는 깔끔하게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금구이, 양념구이, 그리고 장어탕, 통장어탕 14,000원. 술 이렇게 있고 양태 말린 거, 배추김치, 그리고 이제 물김치. 파나물, 여섯 명도 갓김치. 통장 같은 통장어 한 마리를 통으로 잘라가지고 싹 넣어서 끓여주는 건데 해장에도 좋고 진짜 맛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는 또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여수 내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곳이에요. 맛있기로 소문난 곳이고 근데 브레이크 타임이 있습니다.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브레이크 타임이 있고 저녁 장사는 8시까지밖에 안 하십니다. 여러분들 혹시 방문해 보실 분들은 참고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래도 술 많이 먹고 해장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여기 숙주나무도 딱 들어가고 보통 이제 장어탕 하면은 뭐 들깨가루가 들어가고 살짝 걸쭉하게 나오는 이제 이런 거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여기는 그 걸쭉한 느낌보다 일단 국물은 되게 깊어요. 국물은 되게 깊고 근데 약간 좀 살짝 맑은 느낌이에요. 칼칼하면서 이거 또 밥을 하나 또 말아서 맛있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어가 크니까 입안 가득 살짝 그 장어 쪽에 약간 기름짐이 딱 퍼지면서 그 칼칼한 이 국물이 딱 그 느끼할 수 있는 그 장어의 기름기를 싹 잡아주면서 그러면서 딱 숙주가 딱 씹혔을 때 그 아삭한 그 채소 느낌. 진짜 음식은 여러분들 뭐가 많이 들어간다고 더 맛있는 게 아니라 딱 적당한 밸런스 이게 좀 진짜 엄청 중요한 것 같거든요. 밸런스가 굉장히 잘 맞습니다. 조합 정말 깔끔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궁금하신 분들 있을 거예요. 그 야외에서 촬영을 할 때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냥 들어와서 무조건 찍는 게 아니고요. 먼저 허락을 받습니다. 혹시 유튜버인데 촬영을 해도 괜찮은지. 그리고 최대한 손님이 없는 시간 그 시간에 맞춰가지고 와서 다른 손님들이 이제 불편하지 않게 그렇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촬영하기 전에 촬영을 해도 괜찮은지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촬영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막무가내로 들어오자마자 바로 찍고 그러진 않습니다.
깔끔함이 더 느껴지는 게 숙주 때문에도 그렇지만 이 쑥갓 생선이 들어간 탕은 이 쑥갓이 들어가면 또 좋거든요. 화나물. 깔끔하네. 우리가 칼국수를 먹을 때 겉절이 이거 좀 많이 곁들여 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살짝 데친 파를 갖다가 나물로 무친 거 이거 장어탕에 먹으니까 괜찮네요. 김치도 국내산 김치입니다. 양태 말린 거. 아, 야 이거 맥주랑 먹으면 끝장나겠는데? 나기 시작한다. 아, 제대로 해장되고 있네요. 아, 맛있게 한 그릇 다 비웠습니다, 여러분들. 아. 이 집은 여러분들 원체 또 유명해요. 유명해가지고 위치나 이런 거는 뭐 검색해보셔도 바로 나오겠지만은 여수분들 중에도 여기 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처 오셔가지고 헷갈릴 것 같으면 어디냐 물어보면 바로 사람들이 알려주실 거예요. 와, 오늘 또 해장 한 그릇 기가 막힌 걸 한번 해봤습니다. 통짜무탕. 자, 여러분들 너무 맛있게 한번 잘 먹어봤습니다. 설아원 사장님, 사모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여러분들 맛있어가지고 동생, 여동생네도 좀 먹어보라고 맛 한번 보라고 2인분 따로 또 포장했어요.